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머니가 다른 데 가서 점을 보셨을 때, 뭐 본인이 뭐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맞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뭐좀 이름 있는 회사에 뭐 사무직으로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잘 맞는다고 이렇게 아,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가외요.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뭐가 되게 듣기 좋아서. 왜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도 본인하고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저 뭐야? 남편의 복이 있어요. 그래도 이 분이 나이는 지금은 좀 어려도 그래도 잘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일어설 수 있다고도 나오고. 근데 이분 보면은 이통수가 비치거든. 오히려 왜 올라 하품했어요? 아니요, 좀 남편만 나면 좀 힘들어서. 왜요? 괴롭혀? 얘기가 남자가 아니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주변에서 진짜 우러러볼 정도로 너무 잘해요. 되게 그쵸? 완벽하고 애교 겉으로만? 많고 정말 잘하는데 성욕이 심해요. 지칠 정도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혼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저는 아예 없는 표현은 아닌데 애기는 있어요? 둘이에요. 나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아, 애기 둘이나 있는데 그래? 근데 아직 너무 어리잖아. 근데 또 이때 원래 막 성욕이 활발한 시기 아니야? 나 너무 심해서 왜 어느 정도인데? 그 제가 피할 정도로 제가 오히려 각방 쓰자고 할 정도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막 자자고 그런 이래요? 게 없어요. 그렇게. 그냥 와요. 아, 그냥 매일? 의견이 없어요. 그냥 와요. 아니, 그니까 매일? 네. 그래서 제가 문 잡고 어머. 잘 정도예요. 왜냐면 좀 지쳐서 제가 그런 게.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혼수가 너무 있나 궁금해서. 의무적이겠다. 이혼수? 남들은 안 해줘서 지랄인데, 너무해서 지랄. 남들이 이거 보면 다들 부럽다 그래. 진짜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이혼까지는 아는데 제가 약간 이것 때문에 지쳐 떨어져 나갈 정도? 이혼 안 해요. 그러면 이혼수 돈이 없어요. 없어요. 예. 아, 난또뭐 때린다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그래도 괜찮고, 그래도 집도 일으킨다고 하고, 완벽하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일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본인. 예? 그래요? 왜요? 엄마랑 똑같은 얘기해서. 밖에서 일안 해도 된대. 있잖아, 양쪽에서 누군가 부모들이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래요. 보면, 내가 볼 때. 자수성가해야 되는 부부라고 나오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일으킨다고 나와요. 근데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고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뭐 본인이 나가서 뭐 직업도 갖고 뭐 하겠다고는 하는데 일안 해도 된다고 나와. 육체적으로 괴롭혀도 나중에 금전적으로 하게 해줄라나 보지. 둘 중에 뭐 할래? 어? 없는 것도 싫고. 아니, 초반에 너무 돈 때문에 고생을 해서 지금은. 뭐 다른 곳에서는 뭐랄까 제가 아. 너무 힘들어서 간 곳? 이 아저씨랑 거기서는 살면서? 네 약간 아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사업은 사업인데 이 사람? 네 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또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보이긴 보여.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힘들게 한다고. 와이프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성욕 때문에. 그게 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좋긴 좋아요. 뭐 빠진 거 하나 없이 뭐 남들이 봐도 지인들이 봐도 네가 대시했냐고 했을 정도로 솔직히 외모나 몸매나 다 괜찮은데 심지어 엄마까지도 야 너보다 성격이 훨씬 나. 저런 애 어디 가서 구할 거야 하는데 성격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지 말라고 따라다녀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아, 막 너무 진짜 질릴 정도로 따라다녀가지고. 그게 싫어요,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짜. 싫어요? 좆됐다. 인형을 하나 사줘. 안 통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게 없어.
어떡하냐? 그만하라고 해도 자다가 보면은 꼭 와, 그냥 있어? 본인이 와 있어요, 옆에. 네, 각방에서 문을 잠가도 옆에 보면 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반은 부럽다고 그러고 반은 공감을 간다고 그러고 이러지 않나? 아줌마들은 부러워하겠다. 이거 안 꺾일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웃긴 거뭔줄 알아? 바람 피는 스타일도 아닌 것 네, 같아. 그런 네. 거 없어요. 온리 본인만 봐. 일자. 아, 진짜. 진짜 안 꺾이는구나. 어? 진짜. 아니, 언니가 괜찮아서 언니한테 달려드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성욕이 좋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걸까? 두 번째 같아요. 아프다고 해. 거짓말로.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제가요? 남편한테 하지 말아라. 그게 나와요? 그렇게 해? 지금? 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나와? 그렇게 하고 있어? 언니네 집에 좀 갔다 왔어. 어젯밤에. 그렇게 해야지. 조금 뭐 이렇게 자기가 참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많이 사랑하나 봐. 이분이. 근데 너무 넘쳐 흘러도 힘들지? 뭐 이게 원래 말랐어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살면서 빠진 거야? 뚱뚱한 건데 이게 뚱뚱하다고요? 뚱뚱해요. 에이, 날씬해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만족을 너무 못해서 지금도 굶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머. 미친듯이 운동하고 뛰고. 어머. 본인이 자기 관리를 하네. 나처럼 이렇게 약간 못 견뎌요. 막 거울 보면은 항상 아침마다 몸매가 이쁜가 헬스장 하고. 봐. 아, 아니요, 절대. 뭐해? 아니, 지인들은 다 상체는 이랬는데 합이라고? 아, 하체 비만? 하비는 그래도 괜찮아. 난 복부 비만이야. ET처럼 배만 볼록 나왔어. 몸매가 좋으니까 더 달려드는 걸 수도 있지 뭐. 그냥 참으세요. 참아야 돼. 왜냐면 애도 없고, 어? 그리고 솔직히 성욕이 너무 강하다고 이혼하러 가는 것도 솔직히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때한 70%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잠자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에? 난중에 커가지고 네 아빠가 엄마를 너무 건드려가지고 이혼했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딴 곳에서는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서로를 무시하다 보니까 약간 이혼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래? 들려왔거든요. 엄마나 서로를 주변에. 무시한다고요? 네, 아니? 엄마 제도 무당이 너무 많아서, 너 이런 거 서로 같이 그거는 무시하지 모르겠어요. 말라고. 그건 모르겠고, 참아야지. 참고, 이혼수도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별수는 들어와 있어. 근데 그 이별수라는 게꼭 이별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다툼이 생기거나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각방을 쓰는 것도 공방이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땜하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 네. 혹시 한 가지 더 마지막 궁금한 게 있는데, 남편이 이제서야 이제 한 8년 된것 같아. 8년 만에 남편이랑 형이랑 만났거든요. 남편의 형을 만났다고? 그 아버지랑 형. 처음에 첫째를 저희 보고 지우라고 하셔가지고.
아, 죽었더니 인연을 네. 끊었었는데 이제서야 남편이 좀 마음을 바꾸고 나서 찾아갔어요. 서로 좋게 보긴 했었는데 이게 좀 좋게 유지가 될지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또 인연이 끝날지 염려가 돼서 남편은 유지하고 싶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은 계속 할것 같아요. 근데 본인한테는 조금 섭섭하게 하는 게 생길 것 같아.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만났어도, 아기 낳고 살아서 만났어도, 아직까진 탐탁치 않은 게 뭔가가 있거나. 아, 그쪽에서요? 남편만 알면 됐죠. 원래 처음부터 너무 말을 세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신랑이 그래도 본인 편 많이 들어주고 본인을 위해 줄줄 알아. 그래서 어디가 똑같은가 봐. 편은 들어준대. 어디 가도 똑같아?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자꾸 건든다고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아, 둘이 너무 싸우다 보니까 이런 걸로 서로 이렇게 확 지르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걸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니, 갖다가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몇 번이 아니고요. 그냥 들이대요, 와서. 그러니까 들이댄다고? 네, 야, 몸을 들이대고 막 뒤에서 안고 그런 것도 짜증나거든요. 왜요? 자그마한 스킨십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언제부터 그냥 그게 막 되게 싫더라고요. 지랄병이 생긴 건지 제 스스로가 아니 사랑해 주는 거고 이뻐해 주는 뭐 건데? 제 마음이 교만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행복에 겨웠다.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런 거지. 네, 맞아요.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 정말 애정 표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와이프 보면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런 사람에 비교하면 변함없이 8년 살았다고? 8년 동안 그렇게 이뻐해 주는 남자 만나기 없죠. 어려워. 지금 자랑하러 온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내가 남한텐 진짜 자랑인데. 여태까지 무당생활하면서 언니 있잖아. 남편이 잠자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고 우는 사람 나 태어나서 언니 처음 아, 그래? 봐. 알았어? 그냥 조금 이해해. 이해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나중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준대.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